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각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일상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살펴서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영육 간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혹 생활의 어려움으로 큰 곤란과 시험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오랫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옛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들어주신 것처럼 그 형편에 맞는 은혜로 교훈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온전케 만들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함께 저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이 시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모든 전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한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참여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깨끗이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중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유한 목사님, 또 함께하신 많은 분들께 더욱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많은 영혼 주께 돌아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모인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말씀, 시편 98편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8편 873페이지입니다. 시편 98편 1절로 끝절까지 제가 먼저 한절 읽고 또다 같이 한절 읽고 하셔서 차례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므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성가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 6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요한 목사님께서 우리 수원의 문관용 목사님하고 또 몇몇 분들과 함께 중국 지역에 전도여행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그 행적을 기록한 네 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네 개의 복음서가 이 성경, 신약 성경 제일 앞부분에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각각의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마가복음은 그에 비해서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보여주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 사복음서는 각각의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늘과 땅을 오가는 그 넓은 간격을 오가는 것처럼 왕과 섬기는 자, 왕으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하늘과 땅을 오가시며 그리고 인성과 신성이라는 그 큰 간격을 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차례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어떤 그 분명한 진리를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더욱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의 믿음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지고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믿음이 더욱 자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냐면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넓게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넓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그 큰 간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라는 사람이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나도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이런 식의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혔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나도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굉장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 확실함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깊은 지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근본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성경이 근본적으로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마음에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성경 말씀은 도와줍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보였던 그의 신성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을 잘 배워본다면 그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가 했던 신앙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널리 알려진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 또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처럼 도마의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도마가 고백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 바로 그 도마의 고백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비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혀지고 읽어야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신체의 모든 부분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물론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없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 활동을 위해서는 지장 없는 부분도 우리 지체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다리가 절단됐다고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팔이 절단됐다고 해서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꼭 생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심장과 같은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생명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처럼 이 성경의 많은 말씀이 다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해서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생명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믿음의 원리를 설명한 로마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 전체의 심장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신성,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요한복음 또는 로마서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마치 우리의 신체로 비유하면 심장과 같은 생명활동을 일으키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보석과 같이, 심장과 같이 소중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한 부분을 오늘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에는 그 복음을 각각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이런 식의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생각이나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미화시키고 좋게 기록한 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활동한 것에 대한 기록은 객관적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의 활동을 자세히 기록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모든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고 자신들의 생애를 미화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 시대에 어떤 잘못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자기의 사진을 자기가 쓴 책의 제일 앞에다 실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경험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증거하는데 모든 지면을 할애했고 모든 글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자기를 표현한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를 미화하고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지금부터 백지를 놓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다고 한번 해보죠. 얼마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됐던 구약성경의 많은 예언들 그리고 그의 동정녀 탄생, 그의 고난, 죽음, 그의 가르침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백지에다 적기 시작한다면 우리 개인의 이름이 붙어있는 복음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복음서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그의 말씀들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있어야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면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한번 자기의 신앙의 어떤 척도로서 자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 가운데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갈등을 겪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과 어떤 위로를 주셨으며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기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애의 주인공이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아주 긴 말씀이 예수님 죽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유월절 전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는 많은 고통과 번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할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긴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가장 뜻깊고 그리고 긴 교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의 손에 팔리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잠시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으나 곧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제자였던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제자들을 실망시키고 큰 근심 가운데 빠뜨리게 만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함께 정을 나누고 교제했던 그 제자들 중에 하나,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될 거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워했고 큰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낙심하고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십자가 앞에서 갈등하고 번뇌하셨는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놀래시며 당황해 하시며 마음에 민망해 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이뤄지는 죄인의 심령으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는 가장 큰 인생의 슬픔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받을 세례가 따로 있으니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큰 고난과 번뇌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조롱과 천대와 멸시 가운데 죽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전날 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적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둔 바로 그 전날 밤에 큰 번뇌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해야 될 처지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그는 자기에 대한 번민과 고뇌보다는 제자들이 겪을 마음의 실망과 근심에 대해서 더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앞에 둔 그날 밤에조차 제자들을 위로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시며 많은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그리스도인의 임종의 순간에 봤습니다. 아무리 구원을 얻었어도 죽음이라는 건 인간에게 본성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왜? 그것은 미지의 세계고 어떤 죽음을 나아갈 때 우리는 본성적인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이지 두려움 자체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죽음의 강 앞에 왔습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말할 수 없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옆에 그 강을 함께 건너가는 친구, 그 친구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친구가 기독도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죽음은 우리에게 본성적인 두려움을 주지만 소망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이제 육신의 기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삶의 그 생명줄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고 가장 큰 불안한 마음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족들을 보면서 전도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진짜 소원이 있다. 남은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 임종을 앞에 둔 그리스도인이 죽음 앞에서 가족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인 속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임종을 앞에 둔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바로 그 옛날 죽음 앞에서 제자들을 위로했던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둔 그 전날 밤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순간에조차 심지어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겪을 어려움과 큰 마음의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가장 자기 자신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조차도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이유를 그렇게 대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성적으로 인정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자연의 세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습니다.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의 풍요로운 산물들, 이 대자연의 놀라운 조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마음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 속에 그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이 나라는 개인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또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내가라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라고 예수님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형으로 그들을 일깨우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많은 도덕적인 계명을 기억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많은 도덕적인 계명을 기억합니다. 도덕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역시 동일한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계명도 지키는 것처럼 근심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냐면 그가 너희를 권고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이 권고라는 말은 돌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돌볼 권자에다 돌볼 권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주 분명한 명령으로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약속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겐 놀라운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고 참으로 통곡할 만한 이야기는 그 놀라우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위로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것처럼 근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까? 약속이 없으신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약속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떱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빠집니다. 그거 역시 책망받을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분명한 명령어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굴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치 모든 고뇌를 짊어진 것처럼 항상 얼굴에 그늘이 가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근심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무엇으로 입증할 겁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 약속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절망하고 근심에 빠집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겐 약속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분명한 보증으로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 마음에 있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즐거움이 우리 얼굴의 생애 가운데 말과 생활 속에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라는 걸 더 공감할 겁니다. 그들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런 주님의 약속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답답하고 불행하고 슬픈 것은 마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과 슬픔과 근심 가운데 삽니다. 물론 연약하고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아주 그 참 마음에 그 통분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근심합니까? 왜 우리에게 아무 약속이 없는 것처럼 근심합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세주를 믿는다면 우리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건 말할 나위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권고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역시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믿음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를 돌보고 있는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다면 우리를 돌보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돕는 그분을 믿는 것은 더욱더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약속이 있고 함께 계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메아리 친다면 어떤 어려운 순간이라도 우리는 삶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또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아마 우리에게 항상 친근감을 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본성적인 어떤 친근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유아 시절에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며 우리의 위로의 주체였습니다. 아버지라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거였어요. 그분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외출할 때 세상을 얻은 것 같고 그분이 내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위로를 얻고 그랬습니다. 자, 이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런 본성적인 친근감을 주죠. 그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에겐 그 당연한 얘기가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랬죠? 그 아버지 집에 우리들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의 곤란과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는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 됩니까? 그 천국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편안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천국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에는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회방받을 수 있는 아무런 죄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부어집니다. 이제 그 사랑의 관계를 깨어놓을 죄나 나쁜 생각이나 유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아버지 집입니다. 그 아버지 집이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입니다. 소망의 목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그 신앙의 소망이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마음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죄에 대한 많은 유혹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많은 죄가 세상에도 있고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 아버지 집,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며 그 약속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됐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바로 우리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일컬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게 모든 위로와 풍요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근거고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바로 은혜의 물줄기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수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상함이나 해함이나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찾아오는 유혹도 없고 죄에 대한 시련도 없고 죄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그날의 사단은 우리의 발 아래 그 머리가 깨져서 철창으로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그들은 부서져서 사단의 모든 권세는 깨져버려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둡게 하는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건 우리 각 사람을 초청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으로 초청하고 그곳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 역시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첫째 날 만들어 놓고 비로소 천지창조를 한 게 아니고 천지창조가 다 이루신 그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야곱으로 더불어 그랬죠. 그들은 장막에 거하였다. 이 장막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이라는 말과 성이라는 말이 아주 대조적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장막과 같다는 겁니다. 그건 어느 날 거두어버리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며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는 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라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일깨우는 표현입니다. 그의 예비하신 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봤던 바로 내 아버지 집,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성입니다.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못 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저희가 본향을 사모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본향을 사모하였더라면 의의 세계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사모하십니까? 다시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미움과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정욕의 불길이 없는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너희가 사모하였더라면 그곳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예비하셨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 성경책에다가 저희라는 말에다가 밑줄 쫙 긋고 서도석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읽을 때마다 괜히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인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서도석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서도석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나는 단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나는 그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 세계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천성을 예비하셨고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없었다면 영원한 세계가 없었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었다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예수님 먼저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천국이 없고 영원한 세계가 없고 부활이 없었다면 그걸 가장 먼저 얘기해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아 내가 솔직히 얘기하지만 너희는 금생뿐이란다. 그냥 재밌게 살다 죽어라. 진짜 만약 천국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활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금생뿐이면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 역설적으로 금생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런 세계가 없다면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내가 거짓말했겠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 세상은 잠깐 있는 세상이요, 부활의 세계가 있다. 없었다면 내가 너희에게 왜 얘기를 안 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라. 주님, 그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세계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거할 곳이라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단칸방에서 살 때, 야, 맨션이면 최고급 주택의 대명사잖아요. 야, 성경에 맨션도 많댄다. 예. 근데 그 맨션이라는 말이 거할 곳, 이 장소를 뜻하는 넓은 장소라는 뜻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그 희망찬 얘기예요. 맨션이면 최고급 주택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주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두 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약속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을 것이라. 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 진짜 나 같은 죄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많은 타락된 죄성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죄가, 내 안에 많은 유혹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5절 6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다 그랬죠?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몇백 명의 깡패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 지하세계의 두목이었어요. 그 존 뉴턴이 구원받고 찬송가를 지었는데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405장을 졌습니다. 그 존 뉴턴이 했던 얘기 중에 천국에 가면 가장 놀라운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 같은 죄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갈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는 죄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러한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면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얘기했을 거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얘기했죠. 내가 가노니 가서, 그 가노니 가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러 죽으러 가십니다. 내가 가서 예비하면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경건치 않은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10절 말씀 동일한 얘기를 반복한 겁니다. 같이 읽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화목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일컫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나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화목케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과 그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구속이며 나의 지혜며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보죠.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기 가노니, 가서,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노니, 내가 가서.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 오면, 부활하시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죄인을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는 죄인을 받아주시고 내 아버지 집,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을 한 사람, 가장 긴 여행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왔다 갔다 하셨는데 무슨 여행을 그렇게 길게 했나? 예수님은 어떤 물질적인 거리의 긴 여행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가장 먼 거리, 가장 긴 거리를 여행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죄인의 위치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먼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서 죄인이라는 구더기 같은 낮고 낮은 세계로 내려오셨다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 먼 길을 달려오신 겁니다.
하늘을 건너 그 거룩한 세계를 건너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먼 여행과 가장 고단한 여행, 가장 괴로운 여행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고, 죽음의 문을 깨고 부활하신 겁니다. 가장 긴 여행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장 긴 여행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어디서부터 오셨냐면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마 가장 멀고 먼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죽음을 향해 나가셨죠? 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가장 먼 길을 다녀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여행의 목적은 우리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 길을 여행하셨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어떤 선생님에게 그 아프리카의 한 소녀가 조개 껍질로 만든 그 목걸이를 선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서는 조개 껍질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개 껍질을 구하려면 아주 먼 길을 갔다 와야지만 구할 수가 있었어요. 바닷가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그 선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조개 껍질을 어디에서 구했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 조개 껍질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제가 다녀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선생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그 조개 껍데기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먼 여행을 걸어갔다 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먼 곳을 갔다 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준 그 조개 껍데기 선물 속에 내가 그 먼 길을 갔다 온 그것도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받은 건 조개 껍질 목걸이였지만 실제로 그 선물 속에는 내가 먼 길을 걸어온 것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먼 길을 걸어가게 했고 그 먼 길을 걸어온 것이 선물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선물이 그렇습니다. 어떤 선물의 가치라는 것은 그걸 화폐로 환산해서 가치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했던 모든 시간들과 그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은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자기 피로 샀습니다. 그런데 그걸 피로 사기 위해서 가장 멀고 긴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바로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음을 건너 다시 오셨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은 구원이고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가장 비싼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가장 먼 여행길을 통해서 생겨난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구원을 우리는 단지 믿기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걸 지불했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더욱더 큰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주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5절입니다.
자, 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아주 그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이 성경에 보면 도마가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타나셨을 때도 못 봤고 의심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의심은 비록 많았지만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부활할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예루살렘에 다시 가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나선 게 도마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한 말을 쭉 보면은 그는 영적으로는 좀 더뎠어요. 예. 영적으로 더뎠다는 건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는 아주 순수할 정도로 주님에 대한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도마가 조금은 미련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덕분에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도마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린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간다고 하는 말조차도 모르겠는데 그 길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도마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엉뚱한 질문을 가끔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도 그 앞에 보면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또 14장 8절에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가끔 하죠.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도마라는 제자는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빌립은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자, 이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그들이 영적으로 더뎠다는 거, 무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더디고 무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문이 너무 영적으로 더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많은 의문들, 그 의문들을 기도로서 쏟아놓고 그리고 주님은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많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아주 유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아마 대부분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4절 말씀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가는 곳은 목적지요 그 길은 그 목적지에 가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시는 곳은 죽음을 건너 부활의 사건을 통해 가고 계시고 그 근본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 거기에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그 가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계실 곳입니다.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받아주시는 바로 그곳.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물론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단어로서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며 진실된 참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그 진리이신 생명을 얻는 방법이 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로 나아가는 방법이시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길은 건설할 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경부고속도로 닦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대가 무지 많았죠.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길부터 닦으면 어떠하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맞았습니다. 길부터 닦아놓으니까 나라의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서 물류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건설한 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선견, 아주 좋은 그 안목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지금에 와서 새롭게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그 경부고속도로 옛날에 가다 보면 곳곳에 추모비가 있었어요. 무슨 추모비가 있었냐면 무리한 공사 때문에 그 경부고속도로 닦다가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추모비가 곳곳에 있었어요. 자, 길이라는 건 닦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가장 크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험난한 공사가 필요했어요. 그 길을 공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돈을 주고 만든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건설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가장 비싼 돈으로 지어진 그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완성된 길을 편안하게 그리 다닐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경부고속도로 안 타. 나는 내가 길 닦아서 부산에 갈 거야. 그럼 아마 죽을 때까지 부산에 못 갑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길을 쉽게 다닐 수가 있어요. 자, 길이 닦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고 그 길은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완성된 길에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곳, 그 목적지는 내 아버지가 구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나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뒤에는 칼을 든 이집트 병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져 좌우에 벽이 되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로 걸어갔습니다. 그와 똑같은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쫓아옵니다. 죄싹은 사망입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내게는 많은 죄에 대한 넘치는 바다 물결 같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을 때 얼마나 굉장한 감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와 동일한 감격이 우리 마음에 생겼습니다. 내 죄가 있는 그 바다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길이 쭉 열렸습니다. 이제 내게 죄악의 파도가 많지만 그 파도 물결이 넘치지 못하는 의의 길, 바닷가운데 난 구원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옆에 바닷물이 갈라져 있고 그 바닷물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기적의 한 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똑같은 사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울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악의 파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감격,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느꼈던 감동 못지않게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수많은 죄악의 파도를 건너 그 파도가 넘치지 못하는 은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옛날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닦여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우리에게 상징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2절입니다. 신명기 19장 2절.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2절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자, 이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보수자, 원한을 갚으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근데 도피성으로 다가가는 길이 없다면 가다가 잡혀 죽겠죠.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예, 바로 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을 때 두루도는 화염검, 두루도는 화염검이라는 건 불이 붙어있는 검이 에덴 동산을 빙글빙글 돌면서 지키고 천사들이 그룹들이 그 에덴 동산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도는 화염검,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염검은 멈춰섰고 이제 그룹,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나은 그 길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바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신명기 10장 19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바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도 얘기하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성경 얘기를 그대로 한번 외워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 두말할 것 없이 이단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기가 얼마만큼 타락되어 있고 우리 안에 얼마만큼 끔찍한 죄성이 있는가 참으로 발견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의롭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참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참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누군가 구세주,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의롭고 거룩한데 나는 더럽고 정욕적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시는데 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큰 간격은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으셨고 한쪽 손으로는 사람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리고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대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줬습니다. 그가 바로 중보자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타락됐고 하나님이 거룩한다는 걸 진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다면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가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해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 막연하게 다니면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안식일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침묵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믿는 건 잘못 믿는다고 가르쳐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을 안 받았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은 없고 진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며 그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데 마치 그렇게 믿어도 괜찮은 것처럼 침묵합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부모님이 절에 다니는데 뭐 절에 다녀도 열심히만 착하게 믿으면 되겠지. 마치 그걸 묵인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건 불순종이요.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은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하나님 없으십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님 안 죽었습니다. 만일 십자가 없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그의 대속과 그의 중보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글자가 틀릴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느니라. 예. 뭐가 많이 틀렸죠?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만약 예수님이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으면 아 다르게 믿어도 구원을 받기는 받나 보다. 뭐 아무거나 믿든지 열심히만 착하게 믿으면 다 천국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르시기를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교파도 우리 교파가 길이다라고도 얘기 못합니다. 사람도 길이다라고 얘기 못하고 어떤 목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어떤 교파도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분명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하도 없고 이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스스로 증거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말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진리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생명이니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마치 사고 났을 때 보험금 받는 것처럼 아 죽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반뺏기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과정 중에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바로 지금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길이라는 건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옛날에 믿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죠. 그거는 죽을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생명력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을 때가 많아요. 마치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죽을 때 일시불로 받는 보험금이 아니라 연금처럼 매번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명이라는 말은 죽을 때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유혹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삽니까?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 삽니까? 어떻게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곧 생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할 때 그가 나의 생명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우리의 유혹이 사라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불과 같은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지금도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절대 못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아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바꿔주는 건 바로 그의 생명입니다.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나를 만날 거라는 그거 외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은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고 그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걸 아주 아주 새삼스럽게 마음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내 발걸음을 교제로 행하게 하시고 내 말을 말투를 그리스도인처럼 바꿔주시고 나의 거칠은 말투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내 마음을 깨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나와 가장 육신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느꼈어요. 그분은 나를 고아 같이 버려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세주를 믿는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랬죠? 제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우리 마음에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우리의 간증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짜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위로로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음에 거꾸로 한번 자문해 보죠. 진짜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믿고 그 생명력을 의지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나가는 나의 유일한 근거십니다. 나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분명한 선언을 본다면 그걸 믿음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길이 되어 있는지 진리이신지 생명이신지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자문해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충분한 위로를 진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위로를 각각의 마음에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그런 그 천사의 고지를 받았을 때 이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삼나이까. 그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늘 막연하게 생각될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무릎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가장 슬펐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뜨거운 확신이 마음에 듭니다. 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이죠.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도 얼핏 이렇게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영어성경이나 또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번 5자 써있고 나나주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어떤 사본에 독생자가. 그럼 제가 다시 읽어보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인자하신 사랑과 그의 놀라우신 은혜를 독생자가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느껴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사랑은 아마 피상적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내게 따뜻한 가족을 주신 하나님, 나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건 아주 피상적인 얘기입니다. 왜? 자연의 질서가 깨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단란한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었을 때는 늘 하나님은 내게 멀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게 너무 멀고 먼 개념이었어요. 마치 이론적인 신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을 때, 내 안에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은 전혀 달라졌어요. 그는 내게 가까이 계시고 내게 친밀함을 나타내시고 그는 살아계시며 그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들을 아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불행한 것은 20세기에 타락한 기독교가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의 창시자죠. 그가 그 당시에 종교적인 타락을 보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위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성령 없는 종교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나타나고 거듭남이 없는 속죄가 유행하고 하나님 없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전파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너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독교의 타락을 예측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 없는 천국. 요즘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강조는 해도 지옥 얘기는 들어보기 어렵죠. 그러나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하다 보니까 지옥 없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듭남 없는 속죄가 유행합니다. 마치 교리문답처럼 생각해요. 구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 그게 정확한 교리지만 성령 없는 증거는 틀림없이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남 없는 속죄가 유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고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성령 없는 종교가 유행합니다. 아주 우리 시대에 타락된 기독교를 보고 있으면 그 윌리엄 부스의 그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예측이 너무너무도 정확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아들이 없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시며 나의 진리이시며 생명이신지 자기 마음에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하게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의 분명한 재림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고 확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려온 자니라 그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 같은 죄인을 주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며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며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우리의 간증이 입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더욱 복음의 능력 가운데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 주실 때까지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먼저 구원 얻은 우리 각 성도들 간에 더욱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띠로 더욱 힘있게 묶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5월 18일부터 준비된 전도집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줄 압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 참여하여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길에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일깨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이름 받들어 감사함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익히 아시는 대로 다음 주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도 집회는 다른 때와는 달리 우리 전체 교회 성도들이 새로 구원받을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것은 물론이고 또 비록 인도하실 분이 없다 하더라도 전부 다 참여하셔서 그야말로 아주 모범적인 대전도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봉사회에서도 모여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각 그 교재별로 각 구역별로 이미 이 모여서 얘기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번 대전도 집회는 좀 특수하게 생각을 하시고 전원 참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대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실 때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환승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환승 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발판을 떨거나 세차를 하거나 쓰레기를 투척을 하거나 혹은 또 이 차선에 맞지 않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거나 하는 차들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마크를 달은 차는 그런 차가 없고요. 전부 바깥에 있는 차가 그러는데 혹시 이거 착각을 하셔가지고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판을 떨거나 이러면은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 환승 주차장이 더러워져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이라도 잡아서 100만 원을 물리기 위해서 눈을 아주 부릅뜨고 쳐다를 본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서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심코 실수를 하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 7시 이후부터는 또 그 우리가 주차비를 내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한 30분이라도 빨리 오시면은 아주 조그만 금액을 주차비를 내면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맨 뒤에 보시면은 대전도 집회 기간 중에 현관 안내 봉사위원 봉사 명단 있습니다. 이거 참조하시고요. 이번에는 정말로 각 지역교회 어디서 봐도 우리 정말 모범적으로 한번 대전도 집회를 할 작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북 12구역 모임이 어머니 원래의 날짜 변경으로 인해서 11일 월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회동 청소당번 오늘 강남교구하고 관악교구가 동시에 합니다. 41구역 지하식당, 42구역 소강당으로 1시 40분까지 모이시고요. 관악교구는 50일 52구역이 소강당, 53구역 5층입니다. 5월 10일 성남 85구역 광주지역 교재는 잘못 나간 것입니다. 없습니다. 5월 15일 성남 81구역 모임은 정상대로 성남 선교회에서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성남 85구역 형제 모임은 최영준 구역장 댁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 초등부 유치반 광고입니다. 오늘 유치반 야외 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기하고 어디서 모이기로 약속을 했더라도 1시 30분까지 다른 곳에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1시 30분까지 요 앞에 놀이터로 돌아오니까요. 어디 다른 데서 만나기로 하셨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꼭 교회당 옆 놀이터로 가셔서 1시 30분까지 가셔서 아이들을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의 교육관 봉사 안내 있습니다. 청년 형제님들 2시까지 어머니 회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5월 노인의 교재가 오늘 2시부터 201호실에서 있습니다. 재미있는 교재가 있으니 많이 참석 바라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광고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광고를 했던 은혜 찬송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장하고 있던 옛 찬송가를 빌려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2층 찬양대실로 오셔서 찾아가시고요. 이 은혜 찬송은 금주 수요일부터 기존에 우리가 하던 찬송가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재시나 집회시에 늘 좀 같이 가지고 다니셔서 이 안에 참 주옥 같은 찬송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새로운 찬송도 배우시고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을 보시다가
오자나 탈자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찬양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